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7월에 시작된 프로그램이 이제 벌써 9월이 됐고요. 그동안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진 듯 하다가 또 대유행을 시작해서 결국 그 대면으로 여러분들을 못 뵙게 됐는데, 다행히 최근에 다시 조금 줄어드는 듯 합니다. 이제 오늘 제가 맡은 마지막 시간에 의과학의 발달로 살펴보는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예견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미래를 알아내려고 되게 노력을 합니다. 이거 제가 어렸을 때본 기억이 있는 그런 그림인데, 2000년이 지나면서부터 이 그림을 다시 볼수 있게 됐습니다. 그 이정문이라는 만화가께서 그리신 건데, 아마 아주 오래됐으니까 지금 제가 살아계신지도 잘 모르겠네요. 근데 2000년대에 보면, 뭐 수학여행을 로켓 타고 달나라로 간다, 뭐 컴퓨터의 도움, 공해가 없는 전기자동차, 뭐 움직이는 도로, 이 움직이는 도로는 저 에스컬레이터가 평면으로 가는 게 있으니까, 하여튼 뭐이 중에 소형 TV 전화기까지 실천된 게 있고 아닌 게 있는데, 그중에 제가 이 그림을 새로 봤을 때, 아 맞아, 내가 어렸을 때이 그림 본 기억이 나 하고는 하나하나 보다가 가장 눈에 딱띈게 이겁니다. 집에서 치료를 받고. 어떻습니까? 집에서 치료를 받는 게 지금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근데 그 미국에서 경제학자가 쓴 책인데, 의사가 사라진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말로 번역됐는데, 의사가 사라진다. 이게 무슨 뜻이지? 어떻게 병이 있는데 의사가 없을 수가 있지? 하고 제가 책 내용을 다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경제하시는 분이 쓴 건데, 장차 의료 기술이 워낙 발전을 하니까 한 의사가 볼수 있는 환자 수가 왕창 늘어난다. 그래서 의사가 줄어든다. 사라진다까지는 아니고 줄어든다.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 병원이 작아질 거라는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잖아요. 입원을 하는데 집에서 입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집에서 입원하면 누가 봐주냐? 기계가 봐줍니다. 근데 이 예상이 맞을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세월이 지나서 과거에 그려놓은 이 그림을 보니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재밌었습니다. 여기 공부도 집에서 이런 거 2000년에는 상상을 못했는데, 2020년 때니까 거의 지금 공부에서 인위적이지만 공부를 집에서 하는 시대가 됐죠. 제가 대학 다닐 때 30 수년 전에 재밌게 본 영화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인데, 이게 1, 2, 3편까지 나왔죠. 당시에 귀엽게 생겼더니 마이클 제이 폭스 주인공이 지금은 파킨슨씨 병에 걸려서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요. 아 이제 막 할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바뀌었는데, 근데 이 박사가 만든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 현재 과거를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2편 악당이 나오는데, 이 악당이 타임머신을 훔쳐 타고 미래로 가서 이 로또 결과표를 들고 오죠. 그래서 로또 결과표를 가지고 계속 맞추니까 돈을 많이 벌 거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면서 악당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미래에 이 로또 결과표를 훔쳐오는 걸 막으러 이 주인공이 출동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미래를 볼 수만 있으면 로또 번호를 알아서 참 편한 인생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인간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질 않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의학이 많이 발전하면 미래에 어떻게 될 건지를 뭐 당연히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바이오 기술을 중심으로 몇 가지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차례는 추석날 차례 지내야죠, 그죠? 오늘 차례는 이와 같이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바이오 기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바이오 기술의 밑바탕에는 유전학이 깔려 있습니다. 1865년에 오스트리아에 신부님이시던 멘델이 수도원 마당에다가 완두콩을 뿌려놓고는 완두콩씨를 뿌려놓고는 완두가 자라는 걸 관찰해서 유전의 법칙을 발표를 합니다. 예를 들면 450대 101인데요. 450대 101. 여러분들은 450대 101을 보면 이게 3대 1로 생각이 되십니까? 4.5대 1 아닌가요? 그 멘델이 완두콩 숫자를 정확히 자신의 논문 속에 표기를 했는지 이거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후대 역사가들 중에는 맨델이 수학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450대 101을 보고 3대 1을 유추해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요. 실제 실험을 해보면 450대 101보다 차이가 더 벌어지는데, 맨델이 3대 1을 주장하기 위해서 통계적으로는 3대 1이라고 우길 수 있는 450대 101이라는 숫자를 맞췄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맨델이 대단한 사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유전이란 걸 알아냈잖아요. 그럼 맨델 이전에 유전을 모를 때는 서양 동화를 보면 왕비님께서 고양이 새끼를 낳았습니다. 왕비님께서 강아지 새끼를 낳았습니다. 왕비님께서 나무 토막을 낳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 나무 토막을 낳았다 그러면 믿으십니까? 아, 믿으시죠. 왜냐면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 유전이란 걸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35년이 지날 때까지 맨델의 업적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다가 1900년에 드프리스, 코렌스, 체르막 이세 명의 학자가 각각 따로 유전의 법칙을 발견해냅니다. 그래서 맨델 법칙의 재발견 이런 표현을 쓰죠. 이 1865년에 오스트리아에서 맨델이 유전 법칙을 알아내고 있을 때 2년 지나서 이둘다 맨델입니다. 2년 지나서 스위스에서 1867년에 미셔가 1867년은 현미경으로 세포를 막 관찰하던 그 시절입니다. 세포막을 깨면, 세포막을 박살내면, 그럼 이게 박살나니까 안에 게 쏟아져 나오죠, 그죠? 쏟아져 나오면서 핵막도 같이 깨진다. 세포막이나 핵막이 비슷하니까 세포막이 깨지면 그 안에 있는 핵막도 같이 깨진다. 그럼 핵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질이 산성을 띠고 있다. 그래서 핵산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핵에 산성을 띤 물질이 있다. 이게 세월이 지나서 두 가지가 있다. DNA와 RNA가 있다. NA, 뉴클레익 애시드, 핵산이죠. 이 사실이 알려집니다. 그리고 1928년, 프레드릭 그리피스가 재밌는 실험을 하는데요. 폐렴을 일으키는 세균의 두 가지 종류, S형과 R형이 있습니다. S형은 독성이 강해서 감염이 되면 쥐가 죽습니다. R형은 독성이 약해서 감염이 돼도 쥐가 죽지 않습니다. 자, S형은 쥐를 죽이니까 죽여서 넣어주면 살죠. 또 R형은 쥐를 죽이지 않으니까 살아있는 놈을 넣어줘도 삽니다. 근데 이거 둘다 독성이 강하지 않은데 둘을 함께 넣어주면 쥐가 죽습니다. 이런 사실을 발견한 그리피스가 박테리아가 세균이 형질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형태와 성질이 바뀔 수 있다. 자, 봐라. 쥐를 죽이지 못하는 두 가지 종류를 함께 넣어줬더니 쥐가 죽잖아. 형태와 성질이 바뀌었다. 세균은 자기네끼리 모여 있으면 형태와 성질이 바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16년이 지나서 미국의 에이브리가 16년 지나는 동안에 DNA, RNA, 단백질, 탄수화물을 별도로 분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DNA와 RNA는 핵에 있는 산성 물질, 워낙 비슷해서 구별을 못했는데 이걸 이렇게 골라 뺄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브리가 이 그리피스의 실험을 반복하는데요. 반복하는데 이 그림보다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독성이 강하지 않은 R형 세균을 넣을 때, 독성이 강하지 않은 R형 세균을 넣을 때, 여기 보시면, 이 독성이 강하지 않은 R형 세균을 넣을 때, S형 세균을 죽여서 넣는 게 아니고요. S형 세균에서 DNA만 뽑아서 넣어보고, 또 RNA만 뽑아서 다른 쥐에 넣어보고, 또 단백질을 뽑아서 다른 쥐에 넣고, 탄수화물 뽑아서 다른 쥐에 넣고, 요거는 같이 넣고요. 이렇게 넷으로 나눠 넣었더니, DNA를 넣은 경우에만, DNA를 넣은 경우에만 쥐가 죽습니다. 그 이야기는 DNA가 서로 주고받았다라는 이야기죠. 세균들끼리. 세균이 죽어 있더라도 주고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DNA가 유전을 담당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8년 있다가, 아니, DNA가 유전을 담당한다. 우리는 못 믿겠어. 유전을 봐봐, 유전. 아버지의 성격이 아들한테 전해져, 반이. 엄마의 성격이 아들한테 전해져. 그래서 우리는 애가 아빠를 닮았으면 저집 아들, 근데 애가 옆집 아저씨를 닮았으면 의심스럽잖아. 또 애가
강아지나 돼지를 닮았다고 해서 실제로 강아지나 돼지로 믿는 사람은 없잖아. 없잖아. 왜냐면 그거는 워낙 인간하고 다르니까요. 누가 봐도 사람은 원숭이하고 닮았지 사람은 나무하고 닮지 않았다. 원숭이하고 유전 성격이 비슷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렇게 복잡한 유전 현상이 어떻게 DNA라고 하는 아주 작은 물질에 의해서 결정될 수가 있냐? 믿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아니 에이브리가 증명을 하기는 했는데 못 믿는 사람들이 있던 차에 8년이 지나서 1952년에 요 타원처럼 생긴 게 세균이고요. 요 좀 재미있게 생긴 게 이게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 중에서 세균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 그래서 박테리오파지라고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 떠다니잖아. 떠다니다가 숨을 쉬면 코로 들어오죠. 들어온 것만으로는 우리 몸에 아무 일 없습니다. 이제 이 바이러스가 폐까지 간 다음에 폐에 있는 세포에 달라붙어야 됩니다. 달라붙으면 이게 달라붙으면 이런 모양이 되죠. 이게 폐세포에 달라붙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 들어가고 여기 들은 요거 DNA나 RNA만 집어넣습니다. 지금 요게 달라붙어서 요 DNA를 안으로 집어넣죠. 그죠? DNA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 RNA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이 바이러스들은 숙주세포에 붙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DNA나 RNA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DNA나 RNA는 이 숙주세포에 들어온 다음에 여기서 숙주세포의 능력을 이용해서 이 껍데기를 만들어냅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를 들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어요. 완 다음에 폐세포에 붙습니다. 붙은 다음에 가지고 있는 RNA를 사람 몸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사람 몸속에 들어간 RNA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째로 만들어서 내보냅니다. 내보낸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시 폐세포에 달라붙습니다. 붙은 다음에 RNA를 사람 몸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사람 몸속에서는 RNA를 가지고 완전한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다시 내보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강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 다른 데 안 그러면서.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폐세포에 달라붙어서 들어오는 능력이 워낙 뛰어납니다. 자, 1952년에 허시하고 체이스가 이런 실험을 통해서 DNA가 세포 속으로 들어오면 완전히 다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DNA가 유전을 담당하는 물질이다. 이걸 증명을 합니다. DNA만 들어오면 통째로 다 만들잖아. 아버지가 아들한테 DNA만 전해주면 이 DNA가 아들을 통째로 다 만들잖아. 그런 이야기입니다. 허시하고 체이스는 DNA 바이러스를 이용했는데 이로부터 한 15년쯤 지나서 RNA 바이러스가 잘 알려지고 지금은 바이러스의 종류가 두 가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자, 유전은 아주 간단한 물질 DNA가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전해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운동을 잘한다. 그러면 운동 관련된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DNA는 유전 정보를 전해줄 뿐입니다. 전해줬어요. 실제로 잘하려면 이 DNA로부터 단백질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몸에서 기능을 하는 것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종류도 무지 많고요. 그래서 다양한 기능을 하죠. 1953년에 아까 허시 체이스 실험 1년 후에 왓슨과 크릭이 DNA 구조를 알아냅니다. DNA는 이중나선 모양을 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알아내죠. 그리고 2년 후에 미국의 콤버그가 DNA는 복제를 할 수 있다 하고 복제되는 효소를 찾아내고요. 또 스페인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오초아는 DNA가 RNA를 만든다. 핵 속에 DNA와 RNA가 존재하는 것은 두 가지 핵산 존재하는 것은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다. DNA는 핵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그런데 RNA는 핵 밖으로 나온다. 이 사실까지 오초아가 알아냅니다. 자, 그러면 핵 속에 DNA가 있고 RNA가 있고요. RNA는 핵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1958년쯤에 이 왓슨과 크릭, 그 크릭이 화살표를 쫙 껐습니다. RNA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질 거야.
혹시 중고등학교 생물책에서 리보솜이 또는 리보소체가 한국말로 리보소체, 영어로 리보솜이 단백질을 만든다라고 외우신 기억이 나십니까? 리보솜 비읍자가 있어서 단백질 만든다. 저는 그렇게 외웠었는데요. 이 단백질은 리보솜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핵에서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져서 RNA가 핵 밖으로 나온 다음에 리보솜으로 가서 단백질을 만들게 합니다. 요거를 화살표를 1958년에 크릭이 껐는데 약 2년쯤 지나서 증명이 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노란색을 뺀 DNA가 복제가 되고 DNA가 RNA를 만들고 RNA가 단백질을 만든다. 이게 분자 생물학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다. 그래서 분자 생물학의 중심 개념, 센트럴 도그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이후로 분자 생물학이 무지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1973년에 코헨과 보이어가 유전자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전자 조작식품 들어보셨죠? 1973년에 시작됐습니다. 유전자 조작을 해도 될까? 사람하고 유전자를 한대 붙이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유전자 조작에 쓰인 기술을 가지고 유전자 클로닝이라고 합니다. 5년 후에 1978년에 시험관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시험관 아기. 아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너희들 나가. 나가 하면서 잉태하는 고통을 주셨는데. 잉태하는 고통을 주셨는데 1840년대에 마취제를 처음 찾아내고 나니까 무통품만에 쓰기 시작했죠. 아니, 잉태하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고통이 없어졌잖아. 그 마취제 쓰면 안 된다.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이제는 잉태조차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시험관 하기에. 이래도 됩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인간들은 이게 과연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지 아닌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뒤에 또 나옵니다. 1988년에 왓슨과 크릭 중에 크릭은 인생을 통해서 한 일이 되게 많은데 왓슨은 이름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업적을 1953년 이후에 못 남깁니다. 물론 뭐 DNA 이중나선 구조 그 하나로도 남들 인생에 필적할 만한 업적이긴 하지만 별로 못 남기다가 1988년에 가서 이제 나이가 한참 들어서 60세가 됐는데요. 그때 왓슨이 인간 유전체 해독 작업의 책임자로 나섭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 세포 하나 속에 DNA가 들어있는데 이게 23쌍의 염색체에 나눠져 있고 모두 30억 개입니다. 30억 개. 이 30억 개의 순서를 다 맞추는 일을 하자라고 1988년에 학자들이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왓슨이 책임을 맡아서 미국 정부로부터 아주 엄청난 비용을 따내고요. 뭐총 합치면 한 20억 달러 가까이 따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 정부도 설득해서 자신의 모국 영국을 비롯하여 그래서 처음에 30억 달러 예산으로 30억 개를 해독하려는 일을 벌였고 결과적으로 이제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2001년에 클린턴 대통령과 미국 영국 토니 블레어 수상이 가끔씩 만나서 인간 유전체 해독 잘 되어 가고 있다고 기자회견을 하고 그랬죠. 이게 벌써 19년 지난 일이 됐네요. 그래서 2001년에 99% 해독 완료, 2004년에 100% 해독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전체를 다 읽어놓고 보니 유전자가 한 10만 개 있을 줄 알았는데 2만 2천 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30억 달러 정도만 되겠지 했는데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야, 큰일 났다. 이러다가 안 되겠다. 전 세계가 지금 정부들이 돈 내고 연구를 시작했는데 우리도 그때 참여했습니다. 안 되겠다 싶은데 갈수록 기술이 발전하는 거예요. 기술이 발전해서 뒤로 갈수록 가속이 붙어서 결과적으로 주어진 시간 내에 주어진 비용으로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이 왓슨의 방법에 문제를 제기한 크레이그 벤트라는 학자가 나는 이 방법으로 안될것 같아. 새로운 방법을 쓰자. 내가 개발한 샷건 방법을 쓰자. 샷건 방법을 쓰자.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잘안 받아들여지니까 나가서 회사를 차립니다. 그 전에 노벨상을 탄 해밀턴 스미스가 좀 도와줬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새로운 획기적인 방법으로 연구 진행이 잘 되니까 이게 솔직히 그다지 과학적인 방법은 아니야. 아닌데 컴퓨터 기술이 발전, IT 기술이 발전하고 BT 기술이 발전하니까 처음에는 과학적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점점 과학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셀레라 지노믹스 회사가 전 세계를 상대로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붙었어요. 근데 결과는 그 공동 우승으로, 그러니까 2001년에 하루 차이로 논문을 내는 걸로 합의를 봤죠. 왜 하루 차인가 하면 셀하고 네이처 나온 날짜가 하루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아, 저기 네이처하고 사이언스 나오는 날짜가 하루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 유전체 해독이 2001에서 2004년에 끝나니까 와, 21세기에는 이걸 이용해서 의학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불치병 극복이라는 이름으로 우표도 나왔는데, 밀레니엄 우표. 문제는 휴먼 지놈 끝에 E가 빠져 있습니다. 이거 옷 잘못된 겁니다. E가 빠져 있고 지놈. 지놈에서 GEN은 GENE 유전자에서 온 말이고요. OME는 크로모솜 염색체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에라 우표가 하나 나서 제가 이 우표를 발견한 순간 원고 청탁도 안 받았는데 막 원고 써주고, 그러니까 휴먼 지놈 프로젝트 설명하면서 이거 엉터리 우표 나왔다. 그럼 재밌는지 잘 실어주더라고요. 자, 그러면 인간 유전체를 해독했는데 지금 20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어떻게 되냐? 지금은 인간 유전체 해독 속도가 전보다 훨씬 빨라졌고요. 이 코로나19 유행하면서 우리나라의 벤처 회사들 이름이 가끔 매스컴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마크로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마크로젠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유전체 해독 잘하는 회사입니다. 회사만 하냐? 교수는 못하냐? 교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저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저는 못하는 이유가 기계가 없어서 못합니다. 손이 많이 가서. 마크로젠 회사는 기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무슨 돈으로 기계를 삽니까? 비싼 기계를. 마크로젠 회사는 주주들을 끌어모았잖아요. 주주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오르고 회사가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학계와 산학 협동이 잘 이루어져야지, 그래야지 이제 학문이 발전하고 상업적으로도 효과를 많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유전체 해독을 해봤더니 이런 거 있죠. 제 몸에 있는 인슐린이나 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이 가진 인슐린이나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분명히 갖고 있는 인슐린은 똑같은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보이죠. 능력도 다르고. 이 차이가 어디서 오냐? 전에는 유전자로 다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연구해보니까 유전자에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발견됐어요.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형태가 다르다. 한 개의 뉴클레오타이드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 즉 유전자는 아닌데 어딘가 한 군데가 사람들마다 다른 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아마 똑같은 약을 써도 누가 효과는 있고 누가는 없고 이런 거 개인별로 차이를 알아내는데 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관련된 연구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지식이 축적되면 이제 분자의학의 시대, 즉 DNA 단백질을 보고 이 사람 병이 뭐야, 무슨 약 치료하면 나을 거야 안 나을 거야 이걸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약을 줄 때 확률밖에 이야기를 못하죠. 확률. 이 약을 쓰시면 80% 나을 겁니다. 뭐 안 나오면 어떡해요? 그러면 쓰보고 안 되면 오시죠. 다른 약 드리죠. 뭐 이런 식입니다. 지금은 통계적인 의학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개인별로 의학이 다르게 적용될 걸로 보고 있죠. 지금 이 그림에 있는 애가 아산티 드 실바라는 애인데 태어날 때부터 중증 복합 면역 결핍증입니다. 면역 결핍증 들어보셨죠? 후천성 면역 결핍증. 근데 얘는 중증 복합 면역 결핍증. 후천성 면역 결핍에 플러스 선천성 면역 결핍. 그러니까 얘가 더 위험한 겁니다. 중증 복합 면역 결핍증에 걸리면 보통 2년 내로 죽습니다. 그래서 얘가 태어났을 때 2년 내로 죽을 줄 알았죠. 그렇지만 무균 상태의 케이지 안에 그죠? 혼자 고립돼서 살았는데 인류 역사상 최초로 유전자 치료를 받은 애가 얘입니다. 중증 복합 면역 결핍증 환자에서 약 4분의 1 정도는 아데노신 디아미네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얘가 그런 환자였어요. 그래서 아데노신 디아미네이즈 효소를 만들 수 있는 유전자를 넣어서 치료를 한 겁니다. 말은 쉬운데 이게 좀 기술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유전자 치료를 했더니 2년 내로 죽을 줄 알았던 애가 사춘기까지 자라납니다. 전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렇게 클릭만 하면 얘의 일상을 볼 수 있는 페이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근데 면역결핍으로 죽은 게 아니라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중증복합 면역결핍증 중에 아데노신 디아미네이즈 효소가 이상이 있어서 생긴 환자들은 오늘날 유전자 치료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만 성공한 게 아니고 2주일 뒤에 치료 시작한 프랑스 애는 살아있고요. 실제로 그 중증복합 면역결핍증의 유전자 치료는 효과가 꽤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30년이 지났는데 다른 유전자 치료법이 별로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 유전자 치료법이 그만큼 쉽지 않은 건데 가장 어려운 점이 유전자를 우리 몸에 세포마다 유전자를 다 갖고 있는데 필요로 하는 곳에 넣어주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 수많은 세포 중에 갖고 있는 유전자는 같아요. 같은데 눈에서 하는 일, 코에서 하는 일, 위에서 하는 일 다 다르잖아요. 그죠? 위에서는 소화액 펩신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데 그러면 펩신이 잘못됐으면 위로 보내줘야 되잖아.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정확한 위치에 가게 하는 게 어렵습니다. 혹시 이런 뉴스 보셨어요? 남성 증자수가 급감한다. 인류가 멸종하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안 믿으셔도 됩니다. 이게 남성 증자수가 급감한다는 보고가 수십 년 전에 처음 있었고 그 이후로 수많은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증자수가 급감한다는 연구 결과하고 아니다라는 결과가 같이 나왔거든요. 같이 나왔는데 얼마 전에 수십 년 전에 처음 발표한 이 팀이 수십 년 동안 계속 연구를 하다가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는 논문이 나와서 현재로는 이게 아니라는 이론이 더 강합니다. 강한데 1997년 2월에 이런 기사가 나왔죠. 복제양 돌리가 태어나서 7개월째 잘 자라고 있다. 아니 7개월 전에 처음 태어났을 때는 전 세계가 가만히 있다가 7개월째 잘 자라고 있다 그러니까 세계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럼 왜 그랬냐 저도 몰라요. 모르겠는데 처음 태어났을 때 그 당시 기술로는 금방 죽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근데 7개월째 잘 자라고 있으니까 아 이제 성공이구나 하고 막 전 세계 매스컴이 떠들었죠. 그랬더니 이제 이런 게 나오죠. 마릴린 먼로, 아인슈타인, 히틀러를 복제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유전 정보를 똑같이 가진 사람을 복제하는 건 가능합니다. 일란성 쌍둥이 있죠. 이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살아오면서 경험이 다르면 능력이 달라지잖아. 한 명은 공부를 하고 한 명은 안 하면 암만 일란성 쌍둥이라도 지식이 달라지잖아. 그 다음에 복제를 하려면 시간이 수십 년 걸립니다. 똑같은 사람 나오려면.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 이상의 효과는 없습니다. 사진과 같은 이런 일은 현재로는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이 복제 기술이 처음 이제 소개가 되고 나니 이게 제가 교수되기 바로 직전에 거든요. 1997년 신문사 주말 섹션에 올해 대학 입시에서는 이런 걸 물어볼 거다. 복제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게 수도 없이 나왔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복제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제가 만난 아주 웃기는 기사 제1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그 기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국에서는 복제 찬성자가 31%인데 한국에서는 1%가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말이 안 되죠? 미국인들 모아놓고 복제 찬성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없잖아. 영어로 물어봐야죠. 우리말로 복제는 영어로 클로닝이 있고 듀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듀플리케이션을 물어보면 미국도 1% 안 나옵니다. 클로닝을 물어보면 31%가 찬성으로 나옵니다. 자, 차이가 뭔가 하면요. 듀플리케이션은 제가 이렇게 녹화를 찍고 딱 나갔더니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너 아버지 누구야? 저하고 같은 거예요. 여기 상처 보자. 똑같은 거예요. 너 7살 때 뭐했어? 기억까지 똑같은 겁니다. 이게 듀플리케이션. 클로닝은 딱 나갔더니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알아보니까 저하고 일란성 쌍둥이에요. 수십 년간 따로 산. 그러니까 지식도 다르고 운동 능력도 다르고 생김새도 잘 보니까 다르죠. 어딘가에 배도 덜 났을 거고. 이게 클로닝입니다. 거기다가 클로닝 하는데 50몇 년 걸렸잖아요. 나이가 똑같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듀플리케이션에 반대하는 게 99%가 넘는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제가 한 질문이 뭐 이런 기술에 대한 예상은 이미 수십 년 전에 했었고요. 이런 영화가 있었죠. 아마겟돈. 이게 무슨 영화인가 하면
지구의 소행성이 부딪히러 오는 겁니다. 이대로 두면 지구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영화인데, 만약인데 100년 후에 지구가 소행성하고 부딪혀서 죽는다라고 가정해 보시죠. 지구가 멸망한다라고. 그래서 100년이 남았습니다. 100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100년 전 지금 오늘 태어났어요. 저는 50년이 지났어요. 50년 동안 답을 못 찾은 거예요. 지구가 소행성하고 부딪혀서 멸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았어요. 근데 50살이 된 제가 한국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UN에서 회의를 하다가 한국의 예 교수님 하고 전화가 온 겁니다. 앞으로 50년 후에 지구는 소행성하고 부딪혀서 멸망을 합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하고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을 줍니다. 혹시 UN에서는 인간 복제를 찬성하십니까? 아, 아닌데 이거는 99%가 반대하는데. 그럼 제가, 그러면 지구는 멸망을 맞이하면 됩니다. 우리 머리로 전혀 대책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갈릴레이, 뉴턴, 아인슈타인, 아리스토텔레스를 복제합시다. 그래서 걔들이 태어나면 50살 될 때까지 이 세상 모든 지식을 전해줍시다. 그러면 이 천재들이 대책을 마련할 겁니다. 혹시 제 의견에 반대하십니까? 지구가 멸망 위기에 놓였는데 복제를 반대하실 건가요? 뭐 생각하기 나름이죠. 뭐. 제가 지금 인간 복제 이야기를 꺼낸 거는 인간 복제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나온 거 있죠.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 가능하고요. 시험관하기도 가능합니다. 유전자 조작이나 시험관하기 처음 나왔을 때 인간들이 이래도 되나? 라고 했지만 지금 무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간 복제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죠. 가끔 외신에서 했단 말 나오는데 못 믿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거든요. 못 믿습니다. 근데 인간 복제 기술이 아무 문제가 없다면 보편화될 수도 있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니 서양 사람들 보면 이름도 똑같이 쓰잖아요. 그죠? 조지 부시. 그래놓고 아들 이름은 주니어라고 붙이죠.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일찍 세상을 떠났다. 엄마가 이왕 애를 가질 바에야 아버지하고 똑같은 사람을 가지겠다. 뭐 이런 사고방식이 지금은 안 되는 이유가 일단 기분 나쁘고, 두 번째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성공 확률이, 아 실패는 기형하려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성공 확률이 100%가 된다면 시험관 하기도 하는데 이걸 왜 못하겠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바이오 기술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이오 기술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꽤 좋아하는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분이 있는데, 제레미 리프킨은 개인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고 이 사람 책 번역돼서 나온 것도 우리나라에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제레미 리프킨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분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 맞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하고 제 스스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십니다. 뭐 이분이 쓰셔서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 중에 노동의 종말, 소유의 종말, 육식의 종말 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종말을 맞이한다는 뜻인데, 육식만 먹다 보면 인류 멸망한다는 이야기가, 노동의 종말, 일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온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소개할 거 창의력과 통찰력인데요. 창의력이 필요합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나간 걸 돌이켜봐도 인류에게는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창의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공 확률보다 실패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쫓아오지를 못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창의력을 가진 사람이 성공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창의력 가진 사람을 다 모아놓고는 이 중에 성공하냐 실패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성공을 했다면 대박이죠. 그런데 확률적으로 실패하는 사람이 반이 넘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면 창의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맞냐?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인류에게는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창의력보다 통찰력을 키우는 게 낫습니다. 통찰력, 특히 돈 버는데 통찰력이 중요합니다. 아니 똑같은 걸 보고도 누구는 이게 돈이 될 거야 라고 투자를 하고 누구는 안 하잖아. 그러니까 통찰력이 필요한 거죠. 이건 창의력이 아니죠. 그죠? 막 간단한 예 하나로,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미국의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친구들이 그랬죠. 이따위 걸 왜 만드냐. 그래서 헨리 포드가 나는 집집마다 자동차를 한 대씩 가지는 시대가 올 거라 믿는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거 얼만데?
엄청 비싸죠. 엄청나게 비싼 돈을 들여서 한 대를 만들었잖아. 이거 공장을 지으면 싸질 거야. 또 친구들이, 야, 기차는 한 번에 몇백 명이 탄다. 이거는 몇 명밖에 못 탄다. 몇 명밖에. 이런 걸 누가 타냐? 그랬더니 헬리포드가 기차역까지 타고 갈수 있잖아. 또 친구들이, 야, 그 자동차 타보면 다닐 길도 없다. 그치? 미국에 길이 있었습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헬리포드가 마차가 다니는 길로 가면 되잖아. 자동차 크기가 그렇게 결정난 거죠.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길로 가기. 이러고 있을 때 자동차란 게 나왔다는 소식을 들은 록펠러는 이게 돈이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한 겁니다. 돈이 될것 같거든요. 근데 자동차는 헬리포드가 만들어요. 그럼 나는 뭘로 돈 벌까 하다가 정유 공장을 세웁니다. 이런 게 통찰력이죠, 그죠? 그래서 제레미 리프킨 이 요구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 통찰력이 좋은 사람들 제가 몇개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는 제넨테크인데 이 회사 사실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앞서서 1973년에 코헨과 보이어가 유전자 조작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유전자 조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당시 30살도 안된이 주식회사 직원이, 증권회사 직원이, 선생님, 이걸 연구하면 앞으로 어디에 쓸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코헨하고 보이어가 이게 유전자 조작이 현실로 되면 앞으로 약 만드는데 무지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회사를 세우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코헨과 보이어가 우리는 학자들이라서 회사 세우는 거 모른다. 아, 제가 투자자들을 끌어오겠습니다. 혹시 투자를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선생님께서 와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직원이 회사를 집어치우고 투자자를 끌어모으러 다니고요. 코헨과 보이어가 필요할 때는 가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세운 회사가 제넨테크인데, 요진 유전자 앤드 유전자와 기술 그런 뜻입니다. 이 회사가 1974년에 설립되었을 때 코헨은 나는 그냥 교수로 남아있을래, 보이어는 사표내고 이 회사 사장으로 가게 됩니다. 아, 물론 경영 도움은 다 받습니다. 이거 이제 잘하는 분야를 자기가 맞죠, 그죠? 사장이란 게 모든 걸 하는 게 아니죠. 연구 담당 사장이 있고, 미국식으로 치면 자금 담당 사장이 있고, 경영 담당 사장이 있고,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든 최초의 약, 첫 번째 나온 약, 1976년 인슐린입니다. 인슐린. 이 이전에 인슐린은 당뇨 치료에 사용이 됐는데 개나 돼지한테서 뽑아서 썼습니다.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잘못하면 개나 돼지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같이 오염이 됩니다. 그런데 제넨테크가 인슐린을 대량으로 유전자 복제 기술로 만드는 바람에 일반화가 됐고요. 이 회사는 얼마 전에 제가 사라졌다 그랬는데 로슈 회사에 합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망한 게 아니죠. 엄청난 이익을 받고 합병을 당해 준 거죠, 그죠? 그래서 유전자 조작 기술이 오늘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한테 당뇨병 치료가 가능하도록 인슐린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은 유전자 조작 기술과 이 제넨테크 회사의 공입니다. 인류에게도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남는 장사죠. 다음인데요. 이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두 줄이죠, 그죠? 합치면 이게 이제 DNA를 가리키는데, 유전자 조작을 하려면 DNA를 잘랐다 붙일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내 DNA를 자른 다음에 너걸 붙여야 유전자 조작이 되는 거죠. 인슐린을 만드는 기술은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를 잘라내서 대장균의 유전자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대장균의 능력을 이용해서 인슐린을 만드는 겁니다. 사람은 한 세대가 뭐한 30년 되죠, 그죠? 대장균은 20분이 한 세대입니다. 20분마다 마구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왕창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인슐린을 치료제로 쓸수 있죠. 자, 제가 지금 유전자 조작을 하려면 DNA를 잘랐다 붙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코헨과 보이어가 이 방법으로 DNA를 잘랐다 붙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붙이는 데 쓰는 효소, DNA 리가제라는 효소가 기능이 그리 좋지를 못해요. 그래서 1990년에 석사 과정 들어간 저는, 90년 처음 석사 과정 들어갔더니 선배들이 유전자 조작 기술을 가르쳐 주는데 DNA를 자르는 건 쉽다, 붙이는 건 어렵다. 그래서 붙일 때 워낙 어려우니까 장시간 반응을 시켜야 된다. 장시간. 예를 들면 퇴근할 때 반응시켜 놓고 갔다 와라.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아침까지 반응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침 때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를
붙었을 거라고 믿고 확인을 해보면 한 이틀 지나서 성공인 경우도 있지만 실패인 경우도 있습니다. 한 3일 동안은 이게 눈으로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럼 3일 지나서 실패가 판명되면 다시 해야지 됩니다. 이게 거의 운에 달렸었어요. DNA를 붙이는 거는. 그랬는데 1990년대 말에 획기적으로 잘 붙이는 시약이 나왔습니다. 가격도 비쌌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싼 약을 써봤더니 이거는 10분 만에 따닥따닥 붙는 거야, 막. 그럼 이제 판매하는 회사는 떼돈을 벌었겠죠. 이게 뭔가 하면 아까 제가 DNA를 붙이는 효소가 있었다 그랬죠. 토포이소미라제라는 이 효소는 옛날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이 효소는 DNA를 잘랐다 붙입니다. 이해 가세요? DNA를 잘랐다 붙입니다. DNA를 붙이기만 하는 효소는 DNA 두 개 넣어줬더니 붙이는데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근데 누가 아이디어 내기를 DNA를 잘랐다 붙이는 효소를 이미 잘라진 DNA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넣어봤어요. 이미 잘라져 있잖아요. 붙이는 겁니다. 엄청 잘 붙여요. 아니 남이 개발 이거 찾아낸 사람 따로 있는데 이미 찾아낸 사람 따로 있는데 이거를 특허 신청해가지고 붙이는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떼돈을 번 거죠. 이게 통찰력이잖아요. 그치? 어떤 사람은 창의적으로 찾아냈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 와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아니 잘났다 붙이는 거를 붙이기 위한 목적으로 쓰자. 쉽잖아요. 이걸로 떼돈 벌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인류의 학문 발전이 빨라집니다. DNA 조작이 아주 쉬워졌죠. 지금은 이 병원 경영하고 계신데 김현수라는 선생님은 내과 전문의 딴 다음에 혈액종양내과의 전임 의사가 되고 나중에 교수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전임이 시절에 내과 전공의 때는 모든 내과 다 하다가 혈액종양내과 전임이가 돼서 처음 미국을 갔더니 줄기세포라는 걸 쓰더랍니다. 장차 이게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젊었을 때부터 줄기세포 연구를 하셨고요. 이 파미셀이라는 회사를 창립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네 가지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 중이었고 지금은 이미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본인한테도 큰 이익이 되고 파미셀 주식 사셨던 분도 이익이 되지만 이걸 이용해서 치료가 안 되던 사람들이 치료가 되기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대단한 업적이죠. 그죠? 그래서 바이오 기술이 일반화가 될수록 경제적 수입을 누리시는 분도 계시고 이 도움을 받아서 불체의 병을 낫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상호 윈윈이잖아요. 그래서 통찰력이 있으면 세상을 많이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요새 코로나19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세요? 그래서 그 진단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1993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케리 뮬리스가 빨간 표시한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 우리말로 중화효소 연쇄 반응 이런 방법을 개발했는데요. 이 방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DNA가 있을 때 사람의 동물도 상관없고 DNA가 있을 때 이 DNA 중에 내가 필요한 부분을 왕창 만드는 기술입니다. 자, 그 이야기는 DNA가 없으면 이 방법은 쓸 수 없습니다. 일단 DNA가 있어야 이 DNA 중에 내가 원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왕창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왕창 만들어냈다는 이야기는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확인하기가 쉬워지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이용되는 데가 예를 들면 이런데 손을 이렇게 딱 짚고 가면 손 끝에 있던 세포가 여기 묻습니다. 묻으면 이 DNA로부터 예병일의 DNA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나 하면 제가 가진 DNA가 여기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이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DNA를 뽑아내서 예병일의 DNA가 있으면 왕창 만들게 합니다. 왕창. 그때 왕창 만들어지면 예병일의 DNA가 있는 거고요. 아예 아무것도 안 만들어져요. 그건 없다는 이야기죠. 코로나19 진단 콧구멍 쑤셔서 하잖아요. 그죠? 저는 선별진료소에서 진찰을 받았기 때문에 당해봤습니다. 코를 찌르면 이제 숨쉴 때 여기 들어온 바이러스가 여기 남아있다 치고 딱 뽑아내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DNA가 없으니까 RNA를 분리하고요. RNA로부터 DNA를 만듭니다. 만든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DNA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양성, 음성 이런 말 나오죠. 그죠?
그래서 양성으로 나오면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왕창 만들어진 겁니다. 음성으로 나오면 없으니까 못 만든 겁니다. 이 켈리 밀리스는 왕창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방법인데요. 그 요새 이 방법이 하도 과학 수사 진단에 널리 쓰이다 보니까 중화묘소 인쇄 반응이 저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끔 이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부위를 왕창 만든다. 왕창 만들어지면 있는 거고 몸 왕창 안 만들어지면 이건 없는 거다.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 검체로부터 사람의 검체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를 왕창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만들어지면 이거는 너 감염된 거야. 안 만들어지면 너는 음성이야. 그런 거죠. 이 방법을 고안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문제. 이게 지금 DNA를 합성해야 되거든. 그래서 합성하는 기계도 만들고 온도도 알아내고 원리도 다 알아냈는데 문제는 합성하는 이 효소가 37도에서 기능을 하는 걸 썼는데요. 이런 효소를 쓰면 이건 무지하게 방법이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손이 많이 갑니다. 이걸 편하게 하려면 합성하는 효소가 온도가 높을 때 기능을 해야 좋습니다. 근데 효소는 화학 반응을 매개 하잖아요. 사람 몸에는 수많은 효소가 들어있는데 우리 체온이 뭐 36.5도 뭐 이렇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체온에서 기능을 잘합니다. 켈리 뮬리스가 고안한 이 방법은 체온에서 기능을 잘하는 효소를 사용했더니 문제가 이 온도 변화가 생기는데 온도가 올라갈 때마다 이 효소가 못 쓰게 됩니다. 달걀 온도가 올라가면 삶아서 달라지죠. 그죠? 그것처럼 효소가 못 쓰게 됩니다. 아,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러고 있는데 란달 사이키라는 사람이 켈리 뮬리스 선생님의 중화효소 연쇄 반응은 온도가 높을 때 활성을 지닐 수 있는 효소를 쓰면 좋다. 분명히 그런 게 있다.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화산 온천, 화산이나 온천에 가도 생물체들이 있는데 그 생물체들은 뜨거운 곳에서 살잖아. 그런데 생물체라고 하는 거는 복제가 돼야지 돼요. 복제 안 되면 생물체 없어지는 거죠. 그죠? 뜨거운 곳에 사는 생물체는 복제가 돼야 되니까 복제를 담당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다. 그 효소는 뜨거운 곳에서도 활성을 지닐 것이다. 이거는 달걀에 들어있는 단백질하고 질적으로 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란달 사이키가 진짜로 온천에 가서 세균을 찾아냅니다. 찾아낸 다음에 켈리 뮬리스가 고안한 이 방법을 해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중화효소 연쇄 반응을 선전을 하면서 우리 효소 사서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켈리 뮬리스는 C2스라는 회사에 있을 때 이 방법을 고안했고 논문을 썼습니다. C2스 회사는 이 권리를 로슈라는 세계적으로 큰 회사, 뭐 세계에서 진단시약으로는 1위 회사니까 우리나라 뉴스에도 가끔 나옵니다. 로슈 회사에다가 이 두 가지 설이 있는데 3억 달러를 받고 진단의 권리를 팔았다 이런 설이 있고 5억 달러를 받았다는 설이 있습니다. 3천억에서 5천억을 받고 팔아놓고는 켈리 뮬리스한테 수고했다고 천만 원을 상금으로 줍니다. 켈리 뮬리스 화가 나서 사표 내버렸고요. 노벨상 탔을 때 나이가 50이 안 됐는데 49세 때 받아놓고 오늘날까지 살아있는데 논문 한 편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자, 로슈 회사는 진단의 권리를 샀잖아요. 무지무지하게 비싸게 이 효소를 팔아먹습니다. 그랬더니 카이스트에 계시던 젊은 권 교수님이 아니 이거 온천에 세균이 한 마리만 있냐? 우리나라 온천에도 있을까? 우리나라 온천 다니면서 세균을 찾아내려고 했는데 잘 안 되셨어요. 그 우리나라 온천에는 그 온도가 너무 높지 않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본인 말씀으로는 보험밥통 들고 일본의 뜨거운 온천 찾아다니면서 물 퍼와가지고 연구하셨다는데 그래서 그 란달 사이키가 찾아낸 세균도 찾아내고 다른 세균도 찾아냅니다. 그래서 다른 세균이 가지고 있는 효소를 찾아내서 특허 등록을 했더니 원리가 로슈가 갖고 있는 거하고 원리가 같다는 이유로 국제 특허는 안 되고요. 국내 특허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특허를 받고 나서 이거를 처음에는 무료 배포를 하셨어요. 돈 별로 안 든다고. 사람들이 써보니까 아니 이거 로슈가 하고 퀄리티가 차이가 나네. 어떨 땐 이게 더 낫네. 그래서
카이스트 교수님들이 나가서 차린 회사가 바이오니어라는 회사입니다. 그 교수님들 다 교수님 하고 계셨는데 회사에 돈만 내신 거죠. 그리고는 당시 그 박사과정 학생이던 박 선생님이 박사 학위를 받고 박 박사님이 된 다음에 여기에 회사를 창업하셨죠. 지금 20수년 동안 이 회사 무지하게 커졌습니다. 바이오니아 주식을 옛날에 사놓으셨으면 지금 대박났고요. 더 좋은 거는 권 교수님이 새로운 효소를 찾아내셨잖아요. 로슈가 한국에 판매하는 효소의 가격이 바로 그날로 뚝 떨어집니다. 경쟁을 해서는 정한테 안 되잖아요. 한 분의 훌륭한 과학자의 통찰력, 온천에 어떻게 세균이 한 마리만 있냐, 다른 종류도 있을 것이다. 이 통찰력으로 대한민국 과학자들은 중화변소 연쇄반응에 사용하는 효소를 싸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정말 윈윈윈이죠. 그죠? 서로가 다 좋은 거죠. 통찰력의 마지막에 이 보겔스타인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원래는 저 소아과 의사신데 대장암은 50대에서 5년에 한 번씩 대장 내시경 검사받아라 하는 이 원리를 알아내신 분인데요. 이거 하나하나하나에 대한 내용은 다른 분들이 알아냈는데 본인이 종합해가지고 요까지 여기서 찾아내면 대장암까지 안 가는 겁니다. 근데 요까지 오는 과정이 한 수년 걸리니까 그러니까 대장암 금지는 5년 정도 하면 대충 찾아낼 수 있다라는 원리를 밝혀내셨죠. 이분이 이걸로 돈 버신 게 아니고요. 이걸로 돈을 버셨는데요. 이건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원하는 DNA가 여기 있는지 없는지 또 찾아내는 다른 방법입니다. 그 중화효소 연쇄반응하고는 좀 다른 방법인데 찾아내서 이제 DNA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일 수 있게 하는 방법. 이걸 개발해서 아주 또 떼돈을 버셨고 돈보다 중요한 게 다른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끔 좋은 방법을 알려준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한 번씩 나오면 회사는 돈을 벌지만 과학자들도 돈을 법니다. 왜냐하면 비싸게 사는 것 같아도 실제로 여러 번 반복해야 될 일을 한 번만에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서로 좋은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이제 바이오 기술의 아이디어를 이용하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아이디어로 바이오 기술의 세계에서 어떻게 경제적 이익도 취하고 학문 발전도 이룩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바이오 기술이 우리 곁에 바로 와 있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가 지금까지 남의 이야기로 들리셨다면 전혀 아니고요. 우리 바로 곁에서 바이오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식품, 이거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1997년 말에 우리나라가 IMF로부터 돈을 빌려 써야 하는 경제 위기 상황에 직면했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뭐 직장을 잃고 3년 만에 IMF에 돈을 다 대갚기는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종자 회사들이 전부 외국 회사에 넘어갔습니다. 그럼 뭐 외국 회사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종자 공급을 하는 회사가 없으니 우리는 무조건 외국에서 사다 써야 되는데 콩 종자를 유전자 변형되지 않은 콩 종자는 우리나라에 판매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콩, 모든 두부는 유전자 변형식품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게 회사라는 것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이니까 좋다라고 판매하는 게 아니고 이익이 더 남으면 판매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약을 판매하려고 생산시설을 만들었어요. 그럼 시설 투자비가 들어갔죠. 근데 더 좋은 약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작은 회사에서. 그럼 가서 특허를 사버립니다. 산 다음에 생산시설 본전 뽑을 때까지는 더 좋은 약을 만들어서 판매하지 않고 실컷 투자비 건진 다음에는 아 이제는 노후화에 대해서 못 쓰게 되겠다. 그래야지 새로운 더 좋은 약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상업이 개입이 되면 이게 인류가 자본주의를 선택한 이상 어쩔 수 없는 문제로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좋은 것보다 이익이 되는 게 더 널리 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조작식품은 이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 유전자 변형식품이 더 맞는 거죠. 이게 나쁜 게 아니고 달라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유전자 조작식품이 안전하다고 확인될 때까지는 사용하지 말자. 이럴 수 있고요. 유전자 조작식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게 확인될 때까지는 사용하자. 이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어느 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유전자 조작 식품이 안전이 담보될 때까지는 사용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근데 안전하다는 걸 확인한다는 게 생각보다 무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시험, 삼상시험 끝나고 시판된 약이 임상 사상에서 이거 잘못됐다고는 거둬들이는 약도 있잖아요. 제가 가장 가슴 아픈 약이 콘택 600이라는 감기 약인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제가 조심을 해서 그런지 감기를 안 하고 지나가는 첫 번째 태어나서 해가 될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감기만 걸렸다면 콧물을 무지 흘리는 편인데 어렸을 때부터 콘택 600을 먹고 나왔습니다. 그참잘 듣더라고 하루 만에. 아, 문제는 오늘날 콘택 600이 사라졌잖아요. 저한테는 정말 좋은 약인데 이게 부작용 생기는 분이 있으니까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처럼 시판 멀쩡하게 시판되던 약도 어느 날 사라지는 거. 이게 뭔가 막 안전한 걸 확인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뜻입니다. 대체로 미국처럼 자본주의 발달한 나라는 적당히 해보고 안전하다 싶으면 불완전히 확인되기 전까지는 사용하자 이런 식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약간 철학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이 잘 해야 됩니다. 인제는 끝난 지 오래됐는데 CSI 마이애미는 2002년에 시작해서 2009년에 끝났습니다. 아, 벌써 끝난 지 10년도 더 지났다는 게참 10년이 빨리 지나갔네요. 제가 2008년도에 한동안 살좀 빼보겠다고 열심히 운동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걸어 다니기만 해서는 이게 빨리 보수가 안 올라가니까 뛰었고요. 뛰다 보면 지겹잖아요. 그러니까 이 러닝머신 올라가가지고 뭐 하나 보면서 뛰는데 그때 이 CSI 드라마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운동할 때 과거 걸막 보다가 이제 2009년에 끝나고 나니까 아쉽더라고요. 근데 2009년에 시즌 8에서 다섯 번째 에피소드 제목이 Bad Seed, 나쁜 종자죠, 그죠? 나쁜 종자. 미국에서 유전자 변형식품이 사람을 죽이는 걸 소재로 만든 에피소드인데 참 재밌었습니다. 특히 등장인물들이 이제 대사에 쓴 내용을 보면 야, 저렇게 노골적으로 써도 되나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명예훼손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막이 다국적 종자 기업을 막 공격하는 대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게 드라마 속에서도 등장을 하고요. 이걸 보시죠. 약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고 있나. 유전자 조작 첫 번째 약이 뭐라고요? 인슐린입니다. 인슐린. 두 번째 약은 제넨테크가 만들어낸 두 번째 약, 성장 호르몬입니다. 지금 키 크려고 성장 호르몬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유전자 조작 변형 이게 이제 듣기에 좀 그다지 은유적으로 좋지 않으니까 사실 이게 옳은 말이기도 하죠. 영어로 리콤비네이션, 유전자 재조합의 약품. 약품이 점점 이렇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유전자 재조합 기술, 속된 말로 유전자 조작 기술을 이용하면 약품 개발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인류 사회, 우리 사회에 점점 들어와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고요. 우리와 함께 하는 거라고 받아들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 이제 바이오 기술이 바꿔놓을 의학과 의료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죠. 미래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이제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유명한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쓰신 컨실리언스라는 책을 한국에 번역하신 최재천, 지금 이화여대 교수님, 뭐 지금도 매스컴에도 잘 등장하시죠, 그죠? 그래서 통습이라는 이 용어를 번역하기 위해서 정말 고민하시다가 통습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최재천 교수님 본인의 파급력도 있고 또책 자체가 아주 인기를 끄니까 오늘날에는 이제 통습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책, 제가 쓴 책인데요. 여기 소제목이 융합과 통습의 지식 콘서트 4번. 그 이야기는 1, 2, 3이 이미 나왔던 이야기죠. 그 후에 5, 6번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기획한 회사에서는 융합과 통습의 지식을 전달하자 해서 뭐 경제학, 통계학, 수학, 과학 뭐 이런 책이 나왔는데 저는 의학책을 썼습니다. 즉 의학이 예를 들면 의학은 과학이야 이렇게 단순히 할수 있는 말이 아니고 융합과 통섭의 지식이 의학에 녹아 들어와서 의학은 다방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요즘 가장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의학 중에서 바이오 기술이 미래를 어떻게 바꿔 놓을 것인가 하는 내용인데 이 바이오 기술을
이용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책은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별로 안 나왔는데요. 번역서하고 한국분이 쓰신 책하고 각각 한 권씩 있습니다. 그 중에 번역서, 저는 아주 잘 썼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책 나온 지 이제 한 10년쯤 됐네요. 라메즈 남이라는 미국 교수가 쓴 책인데 이분은 영어로도 이 책 한 권밖에 안 썼습니다. 그래서 영어 제목은 More than human, 인간보다 그 이상, 뭐 이런 내용인데 내용을 보니까 딱 이겁니다. 생명공학 기술이 인간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까, 이런 내용입니다. 의학이나 의료의 미래는 이 지금 서울대 의대 나오셔서 맥킨지에서 일을 하시기도 한, 현재는 병원 원장님이면서 뭐 의학의 미래를 연구하시는 김치원 원장님이 쓰신 책이 있고요. 또 의사는 아니신데 헬스케어 분야가, 보건의료 분야가 장차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한국을 대표할 만한 학자 최윤섭 박사님이 계시고요. 이런 분들이 쓰신 책들을 보면 의학과 의료의 미래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하는 걸 감을 잡을 수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미래는 내다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확신을 갖고 하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미래가 아니고요. 현재입니다. 현재. 예.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를 이제 미래에는 더 보편화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신빙성이 훨씬 더 올라가겠죠. 인간 수명이 아주 늘어났다는 거 실감이 나십니까? 뭐 평균 수명 70세 이런 이야기 들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2007년에 벌써 13년 전에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80세가 넘어갔습니다. 지난 50년을 돌이켜보면 대충 한 2.2년에 평균 연령이 한 살 정도 넘어가고요. 이미 꽤 된 통계인데 만 40세에 특별한 질병이 없다면 85세 넘게 사십니다. 제 생각에 저는 한 90세까지 갈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지금 태어난 애들은 100살 넘게 산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자, 수명이 늘어나면 좋은 건가요? 우리 주변에 요양원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요양원. 아, 이 코로나19가 유행하니까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계신 그곳에 코로나가 유행했다. 그러면 만나보러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죠? 만나보러 들어가지도 못해요. 외국 사례지만 장례를 치를 때 본인이 못 가는 경우도 있고요. 제 주변에는 미국에 있다가 그 저기 부모님이 저 돌아가실 상황에 처했다는 소리를 듣고 왔는데 와가지고 2주 동안 자가 격리가 된 거예요. 그 사이에 돌아가셔서 장례식 참석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수명이 길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 수명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흔히 보건의료 잘하고 있다라는 말 쓰는데 진짜 잘하고 있냐? 증거를 대봐 라고 할 때 내세울 수 없는 증거, 이 이야기는 하면 안 됩니다. 내세울 수 없는 증거가 건강 수명이 늘어나는 정도는 기대 수명에 훨씬 못 미칩니다. 아까 제가 2.2년에 1년 좀 그 수명이 늘어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1년 중에 건강 수명이 몇 년인가 이렇게 따지면 세계 수준이 결코 못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핵가족 시대도 오고 하니까 요양병원에서 뭐 마지막 뭐 2년, 마지막 3년 이렇게는 거의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그러니까 생명만 유지하시다 가시는 분들도 전보다는 늘어났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건강하게 오래 살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 책에 한 10년쯤 전에 나온 책인데 아주 미국 학자가 바이오 기술이 발전해서 의학을 어떻게 바꿔놓으실까 하는 이야기를 했다 그랬는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생명이 뭡니까? 그 다음에 죽었다는 게 뭡니까? 흔히 살았다 죽었다 판단할 때 심장이 뛰지 않는다, 호흡을 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로 판단하죠. 그렇죠? 심장이 뛰지 않는다, 호흡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뉴스에도 가끔 나오죠. 사람이 툭 쓰러졌어요. 그 순간 죽었어요. 심장이 뛰지 않고 호흡을 하지 않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덤벼들어서 심폐소생술을 시도합니다. 심폐소생술. 그러면 살아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심장과 호흡이 멎은 걸로는 살았다 죽었다 판정을 못합니다. 그죠? 가만 놔두면 죽었어요. 근데 살려낼 방법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상태가 안 좋아서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호흡을 힘들어한다. 인공호흡기를 붙이고요. 심장이 안 뛸까봐 심장박동기를 붙입니다.
그런데 상태는 더 나빠졌어요. 이제는 의식도 사라졌어요. 심장은 뛰고 호흡은 하는데 앞으로 살아날 가능성은 없어요. 이거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뇌사라고 하죠. 그죠? 근데 뇌사가 만약에 아니라면 이 사람은 살아날 능력은 전혀 없어. 그런데 기계를 이용해서 살아있어요. 이게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살았다 죽었다를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의학과 1학년들한테 가끔 하는 이야기인데 생물체의 특징이 뭐가 있는가? 생물체의 특징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생물체의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에너지 대사를 한다. 그치? 생물체 에너지 만들잖아. 이것도 에너지 쓰고 있는 거죠? 네. 좋아. 또 다음 뭐가 있지?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한답니다. 이 나무 생물체입니까? 때려도 반응 없죠. 이미 죽었죠. 가공되면서. 근데 사람은 딱 때리면 딱 차려보죠. 반응을 한 거죠.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 좋았어. 또 뭐가 있지?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응? 맞는 것 같아. 자, 그런데 지금 너 자동차 이야기를 하고 있네. 자동차.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죠.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세포는 아니지만 작은 부속들로 이루어져 있죠. 자동차가 생물체입니까? 자, 다른 특징을 이야기해보지. 그때 어떤 학생이 생물체가 분식을 한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기가 생물체 아닌가요? 분식 안 하잖아요. 할머니가 분식을 못 하시잖아요. 그 생물체 아닌가요? 그랬더니 다른 학생이 인생을 통해서 언젠가는 분식을 한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분식 못하는 사람 있다는 거. 아기가 안 만들어지니까 인공수정하러 가시잖아요. 그럼 생물체 아닌가요? 거기다가 번식 절대로 못하는 생명체 있습니다. 노새와 버새, 라이그와 타이온. 그지? 사자하고 호랑이가 만나가지고 새끼를 낳으면 움직이잖아. 근데 얘는 새끼를 못 낳아요. 이게 생물체 아닌가요? 생각보다 생물체를 정의하기가 어렵고요. 생명이 있다, 없다, 죽음, 이것도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의학이 발전하면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아까 유전자 치료 이야기는 했죠, 그죠? 이제 유전자 도핑 이야기를 해볼게요. 투르 드 프랑스. 프랑스 전역을 약 30일간에 걸쳐서 프랑스 전역을 달리는 사이클 경기. 하루에 뭐 몇 시간씩 달리더라고요. 그러면 저녁에, 저녁 뉴스에 오늘 어디서 어디까지 달렸는데 1, 2, 3등은 누구고 합계 1, 2, 3등은 누구입니다. 이게 뭐 유럽의 거의 모든 뉴스에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한테는 투르 드 프랑스 사이클 경기가 아주 인기가 있어서 7월에 경기가 열리면 매일 뉴스에 나오죠. 그런데 1998년에 이 경기에 참석한 수많은 선수들에게서 금지 약물 복용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선수들이 사용한 금지 약물은 영어로 에리스로포에틴, 우리말로 적혈구 생성소라는 단백질입니다. 이 약을 섭취하면 적혈구 생성소, 적혈구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적혈구는 피 속에서 산소를 운반하고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숨을 쉴 때 하면 공기를 통해서 산소가 들어오죠. 들어온 산소가 우리 몸에 전달이 되려면 폐를 통해서 피로 가서 적혈구에 가서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적혈구에 가서 결합을 못하면 들어오기는 했지만 사용하기는 어려워지죠. 그래서 적혈구에 결합한 산소가 피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필요한 조직에 가서 내려놓습니다. 그러고는 쓸모없어진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산소를 끌고 가는 피, 이게 동맥이고요. 빨간색 예쁜 거. 그 다음에 산소가 떨어지고 나면 색깔이 약간 파랗고 그무스름하고 보라색으로 바뀌죠. 그게 정맥피죠. 적혈구 생성소가 많으면 피 속에 적혈구가 많아지니까 산소가 결합할 확률이 높아지죠. 그죠? 그 이야기는 똑같이 숨을 쉬고 똑같은 양의 산소가 들어오더라도 적혈구 생성소가 많은 사람은 산소를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소가 많아지니까 피로도가 낮아지죠. 그래서 매일 여러 시간씩 한 달 동안 지속되는 경기에서 지구력을 발휘하기가 쉬워집니다. 문제는 이 약이 그전 해에
금지 약물로 지정이 됐다는 겁니다. 금지 약물로 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사용을 했다는 거죠. 자, 적혈구 생성소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스티란타라는 핀란드 스키 선수가 동계올림픽에서 크로스컨트리 이 장거리를 달리는 이 시합에서 두 번 연속 우승한 최초의 선수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 알려져 있기를 이 경기는 워낙 체력 소모가 심해서 선수 생활을 오래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승자가 자꾸 바뀐다라고 그랬는데 이 스티란타 선수가 올림픽에서 두 번 우승을 한 다음에 병원에 갔다가 다른 사람보다 적혈구 생성소 양이 아주 많음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되잖아. 적혈구를 잘 만드니까 다른 사람보다 적혈구 함량이 많아. 많아서 숨을 쉴 때 들어온 산소가 공급이 잘 돼요. 그래서 지구력이 강하다. 경기력이 향상된다. 이런 결과는 사람들이 쉽게 유추할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들으신 다음에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 딸 방법을 생각해 내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찰력이 큰 거죠. 적혈구 생성소가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두 명은 알고 계십니다. 1960년과 64년 올림픽에서 두 번 연속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마라톤 우승을 한 이디오피아 출신 멘바레 아베베와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56년 만에 송기정 선생님 이후로 두 번째로 올림픽 금메달을 안겨다 준 황영조 선수. 아베베와 황영조의 공통점이 적혈구 생성소의 함량이 많다는 겁니다. 아베베가 올림픽에서 두 번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결이 궁금하잖아. 아베베가 이디오피아 출신이잖아. 근데 아베베가 태어나서 자란 곳을 지도에 딱 찍으면 이디오피아의 산지가 나옵니다. 산지. 근데 이 산맥은 이디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지부티 네 나라에 걸쳐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지부티 공통점이 뭐죠?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라톤 대회를 하면 그 숫자 제한 없이, 올림픽은 숫자 제한이 있잖아. 한 나라 세 명. 그게 아니라 숫자 제한 없이 나올 경우에 뭐 10명 중에 8명, 9명이 이디오피아, 케냐 선수인 경우 많죠. 1980년대에는 탄자니아의 이칸가라는 유명한 선수가 있었고요. 지부티도 유명한 마라톤 선수가 1980년대에는 있었습니다. 이 네 나라의 산맥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산맥, 산 위에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부족하니까 숨을 쉬어도 들어오는 산소량이 적어요. 적으니까 적혈구 생성소를 많이 만드는 겁니다. 그럼 적혈구 양이 많아져요. 산소는 조금 들어왔지만 산소 흡착 능력은 강해지죠. 적혈구가 많아지니까 버리는 산소가 줄어들고 흡착력,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산 위에서 살 수 있도록 진화가 되어 온 겁니다. 1990년대 이후에 탄자니아 지부티는 마라톤 선수 양성을 못하고 있는데 케냐 이디오피아는 계속 잘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 전 세계 마라톤 대회 맨날 선두 그룹들 보면 케냐 이디오피아 천지고요. 뭐 만 미터, 2만 미터, 5천 미터 이 정도에도 그런 선수들이 되게 많죠. 우리나라 황영조 선수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나라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규정 옛날 기준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해 기준으로 지난 1년간 기록이 제일 좋은 선수 3명이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라톤 경기에. 그런데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앞두고 1월에 일본 벳부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 신인에 가까운, 그러니까 유망주로만 알려져 있던, 마라톤에 출전을 한 두 번 한 황영조 선수가 나가서 한국 기록을 세우면서 우승을 했는데 이 기록이 그전 기록보다 훨씬 앞당겼어요. 2시간 12분 21초이던 기록을 2시간 8분 46초로 앞당겼거든요. 한 4분을 앞당겼어요. 난리가 났죠. 문제는 이 시합은 그 올림픽 출전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다음 대회에 또 나와야지 돼요. 그 당시 규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고민하다가 황영조 인정한다. 다음 대회에서 두 명만 선발하겠다. 그래서 그 다음 대회에 김재룡과 김한기 선수가 2시간 9분대로 황영조에 이어서 바로 8분대 9분대로
통과를 했고요. 이세 명이 올림픽에 나갔는데 몬주익의 언덕까지 김만기 선수가 황영조 선수하고 같이 선두그룹 세 명 중에 한 명으로 뛰다가 황영조가 쫙 내려가서 1등을 했죠. 아니 김완기는 한국 기록을 몇 번 깬 유명한 선수고 황영조하고 같은 팀 코롱 소속이었고요. 근데 황영조란 나이 어린 선수가 어떻게 갑자기 나타났냐, 이게 어디서 나타났냐. 아, 물론 고등학교 때도 유망주였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올림픽에 금메달까지 딴 다음에 보니까 어머니가 해녀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해녀 바다의 잠수에서 6분을 잇는답니다. 보통 사람들 2분도 못 잇는데 6분. 산소 흡착 능력, 폐활량이 엄청난 거예요. 황영조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자, 1998년에 뚜르드 프랑스에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적혈구 생성소를 왕창 사용했다는 사실이 불거지자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약물 쓰다가는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른다 하고 1999년에 바로 그 이듬해에 WADA라는 기구가, WADA 월드 세계 안티도핑 반도핑 기구가 결성이 됩니다. 1999년에 세계 반도핑 기구가 결성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1999년 이전에는 이런 기구가 없었어요. 그러면 올림픽이 열리면 조직위원회가 알아서 도핑 검사를 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릴 때 올림픽 유치는 7년 전에 1981년에 결정을 했죠. 문제는 도핑 검사 어디서 할래? 일본은 떠들고 다녔죠. 한국은 도핑 능력 없다, 우리가 한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뭐 분석화학 이런 거 하시던 분들이 볼 때는 아니 우리가 도핑 검사를 못하면 어떻게 올림픽을 하는데, 해야지. 그래서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알아보니 키스트 홍릉에 있는 키스트에서 이 능력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키스트에 준비를 한 다음에 IOC에다 신청을 합니다. 우리가 도핑 검사하겠다. 그랬더니 IOC에서 좋아, 샘플 보낼 테니까 검사해봐. 그래서 샘플을 보내왔는데 정확히 맞춥니다. 그래서 키스트에서 서울 올림픽 때 도핑 검사를 하게 됐고요. 오래된 거 기억나실지 모르는데 벤 존슨이랑 캐나다 선수가 84년 올림픽에서 4관왕을 한 미국의 영웅 칼 루이스를 누르고 100m에서 1등을 차지합니다. 다음 날 바로 도핑에 걸려서 한국을 도망치듯이 빠져나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도핑 기술이 좋다라는 사실이 알려졌죠. 우리나라는 이 WADA가 아니고요. 코리아를 써서 KADA입니다. 자, 과거에는 세계 반도핑 기구가 없다가 1999년에 이 뚜르드 프랑스 사건 때문에 세계 반도핑 기구가 생겨났는데 이제 문제는 그 기구에 들어가 보니까 진도핑, 유전자 도핑이 납니다. 유전자 도핑. 옛날에는 약물을 복용했냐 이건데 앞으로는 적혈구 생성소를 복용하는 게 아니라 적혈구 생성소 유전자를 근육에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겁니다. 그럼 우리 몸에서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면 도핑에는 안 걸리는데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유전자 도핑의 시대가 21세기에 올 걸로 봅니다. 실제로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이 열렸잖아요. 중국에서 유전자 도핑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2007년도 미국 세계 스포츠 의학회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그 발표하는 자리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10여 년 지난 지금도 유전자 도핑이 현실이 되진 않았는데 바이오 기술을 생각하면 유전자 도핑도 이제 준비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인간의 미래 번역된 책에서 메투셀라의 유전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메투셀라는 성경책에 나오는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성경책에 그 창세기 앞부분 보면 사람들이 900살 넘게 사는 걸로 나옵니다. 900살 넘게. 그리고 메투셀라는 969년을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를 표현할 때 메투셀라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이제 분자 생물학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데요. 아까 장수, 인간의 수명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늘어나냐, 125세를 주장하는 분이 계세요. 125세. 이게 뭔가면 성장기의 5배를 산다, 동물을 보니. 그럼 인간도 성장기의 5배를 살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것도 간접증거니까 더 오래 살 거라는 주장도 있는데 확실히 몰라요. 근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 노화가 오잖아. 노화. 이제 옛날보다는 오늘날 뭐 같은 70세 80세라도 더 젊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요새 70세, 80세 되신 분들 보면 건강하게는 보이지만 연세는 들어 보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잖아요. 그죠? 안 그런 분들도 계시고. 자, 이럴 때 항노화를 하자. 노화를 방지하자. 즉 나이는 먹더라도 젊게 살게 하자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주장도 나오고 약도 나오고 항노화제 나는데 확실히 효과 있는 거는 별로 없다. 별로 없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수명을 더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건강하게 사는 게 목적이니까 병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죠? 병. 그래서 암을 치료하면 수명이 3.5년 올라갈 거고 심혈관 당뇨가 완치되면 또 몇 년 늘어날 거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효과 있는 수명 늘리는 방법은 딱 하나인데요. 음식 조금 먹는 겁니다. 이게 참 힘들죠. 그죠? 제가 직접 해보는데 정말로 음식 조금 먹고 버티는 게 힘드네요. 근데 왜 힘들죠? 이성적으로는 우리는 음식을 조금 먹어야 된다는 거 압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비해서 에너지 소모를 덜 하거든요. 운동도 덜 하고 노동도 덜 하고. 근데 음식 먹는 습관은 아직 남아있는 거죠. 몸이 자꾸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살찐다. 살찌면 생활 습관 병이 생긴다. 이걸 알고 있는데도 몸에서는 자꾸 넣으라 그런 거죠. 인간은 먹는 걸 즐기고 과학자들은 인간은 의지력에 환상을 가지지 않는다. 환상을 가지지 않으니까 인간이 의지한다고 될 걸로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음식을 조금 먹으면 사람이 활동적이 되고 건강수명 증가하고 정신기능 감퇴를 방지하고 다른 질병 줄어들고 병적 상태도 단축된다. 유일한 흠. 칼로리 섭취가 줄어들면 추위에 약해진다. 근데 요새 옷이 많이 좋아졌잖아. 난방도 잘 되고. 자, 어쨌든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매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방법. 근데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 음식 먹는 양 줄이시는 걸 권하고요. 저 서울대 교수로 계시다가 이제는 개업을 하신 유태우 교수님은 노골적으로 하시는 말씀. 눈앞에 보이는 거 밥만 드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적당히 드십시오. 이걸로는 도대체 통제가 안 되니까 눈앞에 보이는 걸 밥만 드셔라. 차려놓은 게 적으면 그거에 밥 반만 먹고 뷔페 식당 가더라도 잔뜩 있더라도 눈앞에 보이는 것 중에 평소에 들고 오는 게 밥만 드시고 밥만 드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 영양 부족은 절대로 안 생깁니다. 현대인들. 자, 오래 살려면 의료비가 점점 증가합니다. 지금 여기 퍼센트를 써놨는데 내 전체 수입 대비 또는 국가의 전체 수입 대비에 의료비에 쓰는 비용은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이거 당연한 겁니다. 아니, 국민들이 의료보험료를 많이 내고 싶어 하지는 않으시죠? 그렇지만 병원에 가면 치료 잘 받으시고 싶죠? 근데 이게 왜 늘어나냐? 치료에 쓰는 좋은 기계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런 겁니다. 좋은 방법들이. 그거 연구하는 거 공짜로 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의료비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분들이 의료보험료의 상승 없이 혜택은 증가시켜드리겠습니다. 말짱 거짓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의료비로 안 내면 세금으로라도 내신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어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관리비를 개선해서 해결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놓고 당연히 못합니다. 못합니다. 아, 있는 거는 솔직히 이야기하지. 의료비 당연히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면 옛날보다 대접 잘 받으시고요. 의료비 더 많이 듭니다. 단지 보험료가 얼마나 인상되는가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거는 이제 뭐 정치 행정하시는 분들하고 국민들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죠. 나는 오래간만에 병원에 왔으니까 그동안 낸 거 본전 뽑겠다. 아니, 그동안 안 받아가신 게 본전입니다. 보험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내가 모든 사람이 본전 뽑겠다라고 하는 순간 보험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이거 꽤 오래된 영화인데 20여 년 전에 가타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가타카 요 GATC가 유전자에 들어있는 네 가지 염기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유전자로 신분이 결정됩니다. 태어날 때 우승이냐 열성이냐. 그래서 열성 유전자를 지닌 주인공이 유전자 브로커를 만나서 우승 유전자를 지녔어요. 그런데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은 유전자를 구입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이제 근본적으로 유전학에서 열성과 우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키 큰 게 우승입니까? 키 작은 게 우승입니까? 높은 데 짚을 때 키 큰 게 우승이죠. 야구공이 날아서 맞을 때 키 큰 사람이 맞을 자리가 많습니까? 키 작은 사람이 맞을 자리가 많습니까? 땅바닥에 떨어진 돈 줄 때 키 작은 사람이 유리합니까? 키 큰 사람이 유리합니까?
저 우승 열성은 어떤 특정한 상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지 유전자 자체가 우승 열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중학교 때 생물을 배울 때 우승 열성을 배웠는데 지금은 안 배웁니다. 나는 그래도 들어봤다. 그 뭔가 하면 키 큰 아버지하고 키 작은 어머니하고 만났다. 아니면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키 큰 부모 한 명, 키 작은 부모 한 명이 만났다. 키 큰 애가 태어날 확률이 높냐? 키 작은 애가 태어날 확률이 높냐? 키 큰 애가 태어날 확률이 높다면 키 큰 게 우승이고요. 키 작은 애가 태어날 확률이 높다면 키 작은 게 우승. 즉 결과를 놓고 우승 열성을 판단하기는 합니다. 어떤 게 많이 나왔어? 이렇게. 근데 능력을 놓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 바이오칩, 칩이라고 하는 거는 저 이 나노 테크놀로지에도 나오고 막 이런데 물리학적 기술이죠. 그래서 이제 전자 기술에 많이 사용이 되죠. 근데 이 칩이란 게 아주 작은 공간에 수많은 작은 걸 넣어놨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유전자를 붙여놓는 겁니다. 지금 이미 만 개 유전자짜리 칩도 나왔거든요. 아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다 해봐야 2만 2천 개인데 만 개를 요 조만한 기판에 붙여놓고 내 유전자를 분리해서 여기다 딱 붙여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 이 유전자, 이 유전자, 이 유전자가 이 사람은 많이 발현되는구나. 그걸 보고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이상 유전자를 찾아내서 질병이 생겼거나 생길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에서 많이 사용하는 물리학적 기술을 이제는 바이오에서 사용하면서 융합된 기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과거보다 비용은 앞으로 연구에 따라서 점점 줄어들 텐데 그 볼 수 있는 내용은 훨씬 많아집니다. 이게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피가 확 흘러가는 거 보여줄 때 이런 게 많이 지나가죠. 단추처럼 생긴 동그랗고 납작한 거. 이게 적혈구고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요거는 아마 백혈구를 그린 것처럼 보입니다. 백혈구는 핵 모양처럼 이 안에 보이는 게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삐죽한 것들이 보이죠. 그죠? 이게 낫 모양 적혈구 또는 겸상 적혈구란 거고요. 그다음 여기 작은 것들 있죠. 이거는 세포 조각이거나 또는 혈소판입니다. 자, 적혈구는 피에 들어있죠. 그러면 심장이 피를 탁 쏘면 이게 동맥을 타고 쭉 가서 팔 끝까지 가겠죠. 이 끝까지 가면 이제 돌아 나와야 됩니다. 근데 가는 동안에 혈관이 점점 가늘어지죠. 그다음 맨 끝에 가면 혈관이 적혈구 겨우 통과할 정도로만 작아져서 이 칼로 베더라도 혈관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도 작아서 눈에 안 보이죠. 자, 적혈구 겨우 통과하는데 만약에 적혈구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 삐죽하게 생겼다, 그러면 길죠. 그죠? 여기서 돌다가 걸려서 잘 깨집니다. 잘 깨져요. 깨졌다. 적혈구는 산소 운반을 못하죠. 깨지면 산소를 운반 못하면 우리는 빈혈을 느끼죠. 그래서 이게 시클셀 아네미아, 겸상 또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입니다. 적혈구가 이렇게 되면 빈혈이 생긴다. 이거 살라세미아는 지중해성이란 건데 지중해성 빈혈은 산소 운반 더 못합니다. 적혈구 안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을 못 만들게 합니다. 적혈구가 깨져서가 아니라 아예 헤모글로빈을 못 만드니까 그러니까 적혈구가 산소 운반을 못합니다. 그럼 이런 병이 왜 생겼냐? 지중해에 있겠네. 이거는 적도지방에 있습니다. 적도지방. 그러니까 분포 범위는 지중해성 빈혈보다 이게 더 전 세계적으로 많죠. 다른 말로 한국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없어요. 없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병을 가지고 있나? 지중해 지역, 적도지방에는 열대열 말라리아가 많아서 잘못 걸리면 죽습니다. 근데 말라리아가 생기려면 말라리아 유충이 몸에 들어와서 적혈구에 가서 기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라나야 됩니다. 그럼 적혈구가 만약에 깨져버리면 말라리아 유충이 살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말라리아가 생기지 않죠. 빈혈은 생기지만 말라리아 걸려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병은 인류 역사에서 열대열 말라리아를 피하기 위한 방어 기전으로 생겨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환자를 보고 열성이네 정상 유전자로 바꿔주자. 그래서 적혈구가 몽땅 정상이 돼. 그러면 빈혈은 안 생기는데 말라리아 걸려서 죽습니다. 우승과 열성은 구별이 안 됩니다. 이해가셨어요? 우승과 열성은 특정 현상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 개체를 놓고 볼 때는 우승 열성이 없습니다. 이 과거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400m 달리기 선수로 저 장애인 올림픽에서 금메달 두 번 땄고 실제로 남아프리카
4,600m 계주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대회 나와서 올림픽 때 뛰지는 않았는데요. 그 엔트리에는 들어있었죠. 이 선수가 은퇴한 다음에 이거 애인을 총으로 쏴서 죽여서 지금 저 세계적으로 알려졌는데 본인은 도둑인 줄 잘못 알았다라고 하는데 뭐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장애인 올림픽에서 우승을 하니까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이 무릎 아래가 없어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선수가 올림픽에서 400m 1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의 능력이 대단한 건가요? 아니면 여기 붙여놓은 이게 대단한 건가요? 구별이 어려워지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1970년대에 저 초중학교 다닐 때 600만 불의 사나이, 특수 공작은 쏘머즈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중한 상태에 빠진 사람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몸에 여기저기를 갈아 끼우죠. 갈아 끼웠더니 돈은 엄청 들었는데 능력이 아주 좋아져서 이 슈퍼 히어로가 이제 활동하는 TV 드라마였습니다. 이게 현실이란 거죠. 현실. 돈만 많이 들이면 얼마든지 인간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IQ 나쁜 애를 IQ 좋게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옛날 장차. 그래서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제가 미래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다 현실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한국말로 된 그 바이오 기술의 미래에 대해서 책이 딱 두 권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하나는 라메즈 남이 쓴 인간의 미래 번역서고요. 또 하나가 이거 우리나라의 경영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바이오 산업을 육성해서 전 세계에서 우리가 활동하게 하자. 예를 들면 이제는 의료 관광으로 바이오 한류 붐을 일으키자. 바이오 헬스케어 3.0 시대를 대비하자.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번에 코로나19 유행할 때 금방 진단시약 만들고 또 세계적으로 수출하고 이런 거 보셨죠. 그죠? 그래서 바이오 기술의 기본은 우리가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는데 그 백신이나 약이 딴 나라보다 제일 먼저 나오면 좋죠.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 될 가능성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이게 백신이나 약은 안전성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벤처 회사 이런 데서는 할 수가 없어요. 벤처 회사는 가능성이 보이면 이거를 다른 회사에 팔아넘깁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다국적 기업, 큰 제약회사들이 자꾸 생겨나는 게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임상시험이 큰 회사가 아니면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또 우리나라만의 장점이죠. 장점. 국민들이 비교적 유전 형태가 다른 나라만큼 많이 섞여 있지 않죠. 뭐 단일 민족인지 아니지 그거는 아니다가 더 가까운데 그래도 우리가 비교적 유전 형태가 좋아서 임상시험 할 때 유리한 조건도 있습니다. 한 병원에 환자도 많고 거리도 가깝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약 만들어 놓고 한국에서 임상시험 하자 이런 이야기 나올 수도 있고 사실 지금은 중국에서 시작했다가 지금 안 되고 있죠. 왜 안 되죠? 중국에 환자가 없잖아요. 아, 환자가 없어지니까 처음에 중국에서 임상시험 시작했다가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환자 많은 나라를 찾아가야 됩니다. 참 이런 게 금방 이해는 가는데 재밌기도 하고 특이한 현상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 뭐 이상한 소문에는 미국의 환자 지금 단일 1위잖아. 미국의 환자 많은 거는 이 병에 장차 잘 사라지지 않을 걸로 생각되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겨서 환자가 많이 생겨나는 걸 그냥 지켜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임상시험 한다면 미국이 제일 유리하죠. 환자가 제일 많으니까. 자, 어쨌든 앞으로 이 바이오 산업이 의학에서 많이 쓰이는 거 분명하고요. 분명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뭐 이번에 뭐 여러 회사들 이름도 나오고 대통령이 벤처업체 찾아가서 격려도 하고 뭐 그러던데 이제 장차 가능성은 많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헬스케어 3.0 시대 1.0은 공중보건이 대두하던 시기 19세기 19세기에는 그전에는 질병 대책 없다가 이제 예방을 하게 됐어요. 20세기 약이 나와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21세기 이제 예방과 건강관리 중심으로 가고 혹시 병이 생기더라도 한 명 한 명을 대상으로 하는 3.0 시대가 오는데 이런 시대가 오려면 바이오 헬스케어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앞으로 우리는 이걸 대비하자. 제가 바이오의 미래에 대해서 또 IT 기술의 정보 기술의 미래가 의학을 어떻게 바뀌어 놓을까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뭐 저 유튜브 같은데 찾아보면 외국에서 만든 영상들도 많이 나옵니다. 미래의 의료가 어떻게 되겠다. 뭐 퓨처 메디슨 이런 거 찾아보시면. 근데 오늘 이제 짧은 시간에 바이오 기술이 어떤 거다고 소개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했고 이제 미래는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건데 아마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보다 미래는 훨씬 더 많이 바뀔 것이고 인류한테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는 이번 시즌이 다 끝났습니다. 제가 네 번 나왔는데 좋은 시간 보내셨기를 기대하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